내려받아서 선생님 도전해서 교실마다 그 교실 B4로 A4는 작아 B4로 해서 한 오른쪽에 붙여. 그래서 애들이 수업시간에 딴짓대고 그러면 아무개나 수업시간에 딴짓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각하면 교내봉사에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수업 준비 기탁생 의무이고 그리고 교사의 진도에 들어가면 1, 2, 3, 4 이렇게 됐니? 그래서 선생님들이 싸움을 하셨다. 싸움은 내가 한다. 생집장이 내가 할 테니까 여기 이거를 교실에다 붙여놨다. 근데 어느 학교에서 그런 거야. 애가 선생님 우리도 이거 할 수 있어요? 지네들도 신고하겠다. 얘. 그러니까 팍 쭉 한 두 달만 고생하십니다. 제가 생집장 하던 애 이게 무슨 생활지도야. 요단은 소리 지르는 생활지도 돼요? 괜히 아동학대죄로 걸려. 그런 필요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징계가 그 전 해보다 20%가 늘었어요. 근데 연말에 학교 봉, 학교 교육계 평가에서 만족도가 15%나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징계를 너무 아끼지 말자. 당분간 고생하십니다. 제가 두 달을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 생활지도부가 파리 날리게 손님이 안 오셔. 손님들이 좀 오셔야 교대공사라도 보고 입력이라도 좀 시키고 그럴 텐데 인력이 없어가지고 고생 좀 했습니다. 네, 질문하실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바로 얘기하죠. 지금 제가 오늘 와서 창원까지 달려온 이유는 생기부는 너무너무 힘들죠. 그죠?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되죠. 오늘 근데 좀, 어떻게 좀 무기를 좀 얻으신 느낌이 드세요? 네. 이거 가지고, 요 파워포인트 가지고 옆에 학교로 가시는 거야. 네. 응? 옆에 학교. 보통 한 시간 하고 다 두 시간 했다고 해. 그렇게 해야 교통비가 빠지죠. 서로에게 그것도 뭐냐면 맨날 보던 사람이 강의하면 좀 식상해. 말빨도 잘 안 서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품앗이해 주시면 어쨌든 학교에 나와서 지랄하는 애들은 무엇을 하네? 우리는 사실 생기부는 이런 고위험군 아이들을 포용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교사는 어느덧 시계우울에 쓰레기통이 된다. 쓰레기통 3대 의무가 있다. 어떻게 해야 돼? 비우고, 닦고, 말려야 돼. 지금 말리고 있는 장면 보고 계시면. 이렇게. 이게 아차산인데, 아차하다가 제가 막걸리를 쏟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신발을. 절대 안 쏟아지. 많이 힘드셨을 텐데 골 좀 웃으셨죠? 네. 우리들은 고농도 휴식을 취하셔야 돼요. 그냥 집에서 누워있어서는 해소가 안 되는 스트레스예요. 세상은 우리를 철밥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깨진 걸 몰라요. 그래서 6개월에 잘 쉬시고 그리고 쉬셔도 잘 안 되면 자율연습 휴직하세요. 자율연수 휴직 들어보셨어요? 제가 자율연수 휴직의 출발이 생활지도 단톡방 때문에 생깁니다. 생활지도 단톡방에 국회 교문위 간사의 보좌관이 제 후배예요. 야, 너희를 좀 들어와봐. 이게 사람 살 짓이냐, 이거. 학교 법무 법법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선생님들이 24시간 365일 일하게 만들었더니 그러면서 제가 교육감님들한테 선거공약으로 요청하는데 돈 안 줘도 되니까 좀 쉬게 해달라. 무급휴직이죠. 사실 무급휴직은 징계예요. 징계에서 보는 게 무급휴직인데
힘들면 얼마나 힘든지 그냥 돈 한 줘도 주니까 해달라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좌관 후배가 지가 직접 입법 기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확히 365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아쉬운 건 공부비래. 외벌이는 좀 힘들어. 죄송합니다. 근데 또 기회비용도 있지. 이제 살림을 칠 사람이 해야 되니까 나의 비자금 통장을 하나 헐었지. 2,300만 원짜리. 살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집사람도 만족해 하는 게 저 인성교육송을 그해에 다 만들었다는 거죠. 노니까 창의력이 생겨. 엄청난 창의력이 생기는 거예요. 힘드시면 왜 이걸 왜 좋으냐? 질병 휴직하시면 외국에 못 나가는 거 아시죠? 외국에 나갔다가 감사에 걸려면 뭐 그러니까 후리야 이건 그냥 교장선생님한테 문자 한 통 예의상 홍콩에 교장선생님 홍콩 갑니다. 교장선생님 열심히 일한 당신 잘 다녀오세요. 퇴근 시간을 오늘 여기 와서 참 재밌게 들으셨죠? 네. 이제 사는 먹취 하지 말자. 먹취가 뭐예요? 저희 가족이 강의 안 하시면 먹취에 먹죠. 오케이 약속? 네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께.